다시 해야 되겠네. 다시 가서 처음부터. 아니야. 그렇지 않아. 몰라. 아니야. 아이씨. 왜 아무도 얘기 안 해주냐? 녹화 누르라고? 진짜 니네 두고 보자. 엄청 두고 보자. 자, 그래서 완전 구조고요. 두 번째 중요한 거, 이 관계사절 자체가 무슨 역할을 한다? 형용사절 역할을 한다. 그래서 앞에 누구를 꾸며준다? 명사를 꾸며준다. 이 명사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선행사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선행사의 종류 몇 가지지? 크게? 선행사의 종류. 크게. 그럼 관계 부사의 종류가 몇 개니? 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 관계 부사의 종류가 몇 개 있어? 네 개. 그래. 자신 있게 알잖아. 다시. 관계 부사의 종류가 몇 개라고 지성아? 네 개. 아, 저 이건 집중하고 있었어. 자, 그 네 개에 뭐가 있어, 지성아? 뭘 자꾸 옆에를 봐. 뭐. 아이, 책 보지 말고. When 또. Where 또. 예? 또 뭐 해주지 않아? 아깝다. Why? How? 자, 이렇게 네 가지. 지금 선행사의 종류도 크게 네 가지 종류인데 그 선행사 무엇? 시간과 관련된 친구, 장소랑 관련된 거, 이유 혹은 방법이랑 관련된 걸로 각각 이렇게 네 가지가 나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시간과 관련된 대표 선행사에 뭐 있어요? The time 혹은 The day 같은 거. 딱 봐도 날짜, 시간인 거. 그 다음에 장소는? The place. 고마워요. 인사. 그 다음에 이유는? The reason. Thank you. 다음 방법? The way. 그럼 여기서 일단 한 놈 왕따 시킬 거야. 네 놈 중에 하나 뺄 거야. 누구 뺄 거야? 왜? 그렇게 배웠다고요? Y를 뺀다고 배웠다고요? 아니 딱 봐도 모양이 이질적으로 생겼잖아. 세 놈은 공통적인데 한 놈이 다르잖아. 누구야? 하우 혼자 뭐로 시작해? H. 나머지는 다 뭐야? W로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싫어하는 거야. 다시 다 똑같이 W로 시작하다가 누구만 달라? 하우만 다르지. 그래서 하우만 독특한. 그래서 뭐 뺀다고 하지 말고 얘만 유니크한 취급을 해줄게요. 얘만 아주 독특한 친구잖아, 그지? 유니크한 취급을 해서 얘는 어떻게 취급을 하지? 이상아. 빨리 해주고 넘어가자. 나 여기서 시간 쓰고 싶잖아. 자, 하우는 어떤 특징이 있지? 그렇지. 얘를 쓰든 맨날 싸우는 새끼여가지고 둘 중에 한 놈만 써요. 둘이 절대 같이 올수 있다, 없다? 없다. 하우의 특징은 선행사와 함께 올수 없다. 막 기껏 선행사라고 알려주는 거 선행사랑 함께 올수 없다니까 조금 혼란스럽죠. 함께 쓸수 없다. 이렇게. 얘들아, 분기고사가 내년에 다음 주 금토에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 그게 뭐예요? 분기고사? 분기별로 보는 거. 1년 전네 분기로 나눌 수가 있잖아. 저번에 여름방학 때 한번 봤잖아. 예인이는 안 봤겠다. 봤지, 지성아, 저번에? 그, 왜 여름방학 때쯤에 그 같은 학년끼리 다 같이 보였어. 다음 주 금토? 이번에는 점수 다 갔네. 점수, 그 다음에 등수는 안 가고 점수랑 평균 점수랑 뭐 이런 거 간대. 알겠지? 뭐 원장님이 만드신 거. 넌 2학년 걸로 보냐고? 그 확정은 안 났으니까 내가 확정 나면 알려줄게. 네가 주장을 해봤자 어쨌든 너의 의견이 카노쌤의 의견을 묵살당할 거야. 알겠지? 너의 메인 담당은 카노쌤이니까 내가 카노쌤한테 다시 체크해볼게. 알겠지? 저는 뭘 도리도리해요. 지원쌤한테 여쭤봐? 지원쌤한테 여쭤봐도 똑같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됐지, 얘들아?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하우와 뺀 이유는 뭐다? 나머지는 둘다 써도 되고, 이 대표 선행사가 나왔을 경우에는 둘 중에 한 놈만 써도 돼. 놀랍게도, 놀랍게도. 근데 보통은 선행사를 생략하고 관계 부사를 남기지만, Y의 경우에 있어서 특히나 더둘 중에 하나만 생략해서 쓰는 경우가 강하고요. 정말 독특한 문장일 경우에는 더 플레이스 남기고 where를 생략한다. 뭐 이런 구조로 보통 나오게 됩니다. 노란색으로 칠해준 이 덩어리는 생략이 가능한 덩어리. 하지만 the reason why를 한꺼번에 생략하시는 건안 돼요. 그둘 중에 하나만 생략해야 된다는 것도 같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됐어?
자, 그럼 다시 또 질문. 자, 이네개 중에서 계속적 용법을 쓸수 있는 애가 있고 없는 애가 있다. 성화야, 누가 계속적 용법을 쓸수 있을까? 선택받은 친구들 누구야? 그렇지. 또 있어? 또 있어? 아니니까 물어봤겠지? 자, 메인이랑 리얼은 뭐다? 계속적 용법이 가능하다. 지원아, 그럼 계속적 용법이 뭐라 그랬지? 어떻게 생긴 거랬지, 모양이? 너 계속적 용법이 뭐랬지? 앞에 뭘 뭐가 뭐 단어 하나만 이렇게 뿅 하고 넣어주면 되잖아. When 아니면 where 앞에 뿅 하고 넣어주는 거. 모르겠어. 재현아 계속적 아 이렇게 눈을 띄운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냐? 재현아 계속적 용법 어떻게 쓴다 그랬지? 그렇게까지 깊은 시름에 찬 한숨을 쉴 일이야? 그렇지. 지성이 너 물어볼 것 같으니까 냉큼 컨닝 했어. 그치? 성화가 뭐래? 계속적 용법? 그렇지. 야, 컴마 레오. 레오라도 빼지, 이놈 새끼야. 자, 그래서 계속적 용법은 앞에 컴마를 붙여주는 거. 앞에 컴마를 꼭 써주는 거. 즉, 컴마 when 혹은 컴마 where 이게 다 가능해요. 희성아, 그럼 컴마 웬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렇지, 이 부분을 그리고 그때 웨어는 그렇지,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장소에서 혹은 그때 이렇게 얘기해주시면 되게 쉽지, 지원아. 그냥 고작 컴마 하나, 그지?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우리가 컴마라든지 대시 이런 거 되게 무시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제는 모의고사에서 그렇게 무시하시면 안 돼요. 알겠지? 더 이상 쉼표 쪼가리 하나 뭐 이러고 넘어가시면 조금 곤란해지는 경우가 생긴다. 알겠지? 쉼표 쪼가리 하나 잘 체크해 주세요. 됐어? 된거 아닌가? 정현이 다 썼어? 지워대? 재환이가 그림 그리고 있으니까 쌤이 재환이를 자꾸 시키고 싶더라, 그지? 그러니까 재환이가 해볼 거야. 여기 체크해놓으시면 된다. 하와, 서울, 그 선행사, the way 둘 중에 하나가 생략인데, the way that 혹은 the way in which 따위로 대신해서 쓰는 건 괜찮다. the way how가 불가능한 것이었을 뿐이다. 자, 그러면 그림 그리던 재환이 294번 해주세요. 아, 뭘 하겠어? 우리 대화씨 뭘 시키죠, 문장에서? 네, will be 동사. 그럼 대어는요? 그러니까 괄호를 어떨 때 치지, 재현아? 분사, 아, 분사요? 분사일 때 EDM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AM 타임 꾸며주고 있죠? 그럼 you are very busy. 보호자 busy. 자, 그 다음 end. 자꾸 이것저것 그거 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묘사를 해주세요. Other times. 즉, 얘가 말하는 건 뭐다? There will be other times를 쓰고 싶었는데, 이미 문장의 맨 앞에 얘가 있었으니까 등인 접속사로 잘 알아보렴 이러고 넘어간 거야. 그치? 그 다음 ADS요? Q가 it 주어 is 동사 quieter quiet의 이하를 붙었지? 이 이하를 빼볼까? 아, 익숙한 단어가 나오네. 까꿍. 그래서 얘가 보호겠지. 됐어? 그 다음에 so. Please. 부사. Be prepared.
To be flexible. 저거는 안 되고 보어는 가능하시겠죠. 무조건 보어에서 유래해서. 됐냐?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던 when의 쓰임이 다 뭘까 얘들아? am 처리를 해줬으니까 당연히 관계부사. 그렇지, 관계부사라서 앞에 있는 times 어떤 시기적인 것을 꾸며주고 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됐어? 어? 질문이 생겼어. 지성아, be prepared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지? 자, 이런 걸 무슨 문이라고 하지? 문장이 여기서 완전히 원래 끊기잖아. 그지? 어, 무슨 문? 오. 자, 그럼 명령문은 주어가 없는 거지. 그지? 주어가 아예 없는 거야? 주어를 뭐 한 거지? 아, 삭제했어? 생략을 했지. 그럼 생략된 주어를 살려볼래요? 그러면 누구를 쓰면 되지? you를 쓰시면 되겠죠. 이거 알아야 되는 게, 선생님이 왜 이렇게 되게 기본적인 명령문의 주어가 뭔지를 자꾸 체크하냐면, 고등문법으로 넘어가셔서 you 쓸래, yourself 쓸래 이런 거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고등에서 은근히 생각보다 잘 나오는 게 대기대명사. 중등문법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왔잖아요. 근데 은근히 헷갈리게 사람 빡치게 만드는 포인트로 대기대명사를 똑바로 받아왔니, 대기대명사를 쓸 수 있는 자리니 없는 자리니 요거 체크하는 문제라든지, 지시대명사를 똑바로 받아왔게 못 받아왔게 요런 거 체크하는 문제들이 있지. 그런 것들이 심심찮게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어서 사실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요것도 다시 계속 체킹을 하셔야, 그래야 명령문 뒤에 있는 자리에 yourself를 쓰는구나 요게 이제 인지가 될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항상 그냥 주어 없어! 이런 거 기억하지 말고 주어는 you를 생략해놓은 거다, 감춰놓은 거다 라는 걸 항상 인지를 하세요. 그래야 대기대명사를 쓸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오케이? 그다음! 자, 관계대명사 what이 있네요. 그러면 이 관계대명사 what, 성화영! 베이비, 관계대명사 what은 항상 어떤 거랬지? 아, 또 교계를 갸우스하는 순간이라고요? 태연아, 쌤이 관계대명사 what은 항상 뭐라 그랬지? 뒤가? 어, 뭐라고? 그렇지, 뒤가 불완전한 무슨 절? 그렇지. 자, 그러면 정연아, 왓절이 명사절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야? 어, 나한테 이런 걸 왜 시켜 봐 이런 눈빛으로 자꾸 쳐다보지 마시고요. 얼른 대답을 해볼까요? 카노쌤한테 다 일러 가는 수가 있어요. 정연이 왓절이 뭔지 모르던데요? 이러고 이제 일러 갈 거야. 어, 정연이 왓을 두 단어로 풀어주세요. 그럼 뭐라 써 우리부터? 어, 책 봐도 안 나올 텐데, 그치? 어. 뭐라고 쓰게? 안 배웠어. 이거는 기록을 해놔야겠다. 정연이 안 배운. 그래야 내가 카노쌤한테 물어보러 가지. 응, 넌 다 적어놨어, 이정연. 아, 그래? 아, 그래? 그럼 그 전에 누구야? 그럼 지원쌤한테 이르러 가야지. 오케이. 그럼 지원쌤한테 이르면 된다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성인은 알 거고. 윤서야! 얘를 두 단어로 풀면 뭐 돼? 왓을 두 단어로 풀면. 그럼 이건 원체적으로 접근하는 친구들이 있어. 아, 그럼 이렇게 자르면 되죠. WH랑 AT요. 이러면 이제 망하는 거겠지, 그치? 이러면 안 돼요. 자, 그럼 왓을 두 단어로 풀면 뭐 플러스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어, 헷갈려요. 왓이 왜 명사절이 됐는지를 기억을 그냥 해보시면 좋은데. 아, 알았어. 조용히 눈알만 굴린다, 지원아. 고개짓도 안 해주고 있잖아. 할 수 있... 아, 알았어. 예인이. 뭐야, 방금. 그 웃음의 의미는. 몰라요. 이런, 진동꺼놈들 진짜. 아, 나는 안 알려줬겠지. 하지만 알고 있을 거라 믿었던 거지. 이성아. 그렇지. 도저히 알 수 있네요. 그건 알아서라도 받아보지, 그러면. thing 혹은 things 둘 다 돼요. 즉 얘는 everything, 뭐 nothing, anything 이런 부정대명사랑은 달라. 그냥 보편적 상호를 받아오고자 하는 거다.
남의 위치를 쓰시던 대세를 쓰시던 상관은 없다. 아니야, 예인은 분명 배웠을 거야. 다른 학원에서라도 너 진짜 정현이는 안 배우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너 언제 월간했어? 아니야, 너 나중에 물어볼게. 여튼 아 그래? 이거 처음부터 설명해 줘야 돼 그러면? 알 거라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라 했는데. 아니야? 몰라요. 어 알았어. 자 그럼 와시라고 언뜻 별로 할 거 없는데. 와시 명사절로 쓰이는 거, 와시 원래 명사절로 쓰이는 이유는 뭐냐면 보통 위치 얘가 지금 관계 대명사로 쓰이는데 관계 대명사는 뒤에 구조가 어때요? 불완전해요. 주어를 먹었든 목적어를 먹었든 둘 중에 하나를 잡아먹어야 되는 구조니까 불완전해. 근데 얘가 요 구조가 원래는 형용사절로 쓰이던 애들이잖아요. 얘가 지금 am으로 돼서 이팅을 꾸며줘야 되겠지. 근데 was이라는 애는 뭐다? 그 thing과 이 관계대명사를 잡아먹었어요. 즉 수식을 받는 본체는 명사잖아. 형용사의 수식을 받는 본체는 명사지. 그래서 was이 이제 명사로서의 의미로 그냥 남아버려요. 귀여운 고양이, 정말 귀여운 고양이, 정말 귀엽지만 사랑하는 고양이, 다 뭐에 대한 얘기야? 고양이에 대한 얘기겠지. 그래서 고양이를 누가 꾸며주든 상관이 없이 본체는 명사에 달려있을 거기 때문에 수식을 해주는 게 누가 됐든 일단 the thing의 기본 기반을 생각을 항상 두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왓자를 우리가 뭐라고 생각, 뭐라고 해석을 하죠? 그렇지. 그래서 이 것이 어디서 나온 거야? 띵에서 나온 거겠다. 뭐 하는 거? 아, 됐어 이제? 어, 조금 소화가 됐어요? 여기까지 했지. 그 다음에 이제 ever 붙는 시리즈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아마 ever 붙는 시리즈는 안 배운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설명이 길어져 봤자 의미 없고 해석만 잘하면 되는 파트이기도 해서 그렇게 설명이 길진 않을 거다. 자, ever 붙는 시리즈에 또 정리를 해보시면 보통은 관계 대명사에 ever를 붙일 수가 있고 또 관계 부사에 ever를 붙일 수가 있더라. 그럼 여기서 관계 대명사 중에 누구에 붙일 수가 있냐? who나 whom에다가 ever를 붙일 수가 있고요. which에다가 ever를 붙일 수가 있고 what에다가 ever를 붙일 수가 있더라. 아까도 잠깐 설명했지만 얘네는 전부 다 관계 대명사에서 유리한 친구이기 때문에 뒤에 구조가 어떻다? 불완전해야 된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이 전체 덩어리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명사절과 양보의 부사절. 그래서 명사절일 때는 당연히 주목구 역할을 할 거고요. 부사절일 때는 말 그대로 부사처럼 쓰이는 거겠죠. 양보의 부사절일 때는 numeral 시리즈로 바꾸시면 됩니다. numeral which, numeral what. 노메를 하, 노메를 후, 뭐 이런 식으로. 됐어? 자, 관계 부사에서는 바뀔 수 있는 게 누구? when에다가 ever. 그다음 where에다가 ever. 그다음 how에다가 ever입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뒤에 구조가 어떻게 나와야 된다? 완전 구조. 여기 안 써줬네. 불완전 구조 써줄게요. 니네가 알고 있는 그 however 아니에요. 어, 그 문장 속에서 그러나라는 의미로 쓰이는 however 아니에요. 걔랑 또 달라. 스펠링은 똑같거든요. 근데 쓰임이 달라. 왜냐면 그렇지. 왜냐면 걔네 단독으로 콤마가 들어가 있어요. 걔네 단독으로 단어가 쓰이는데 이 however은 뒤에 뭐가 달려 있어야 돼? 그 however랑 붙어다니는 주어 동사가 붙어 있어야 돼. 절이 붙어 있어요. 절이. 됐지? 그리고 여기에서의 독특한 특징은 또 얘가 사실 관계부사는 관계부사보다는 의문사랑 더 결이 많이 닿아 있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however의 독특한 친구는 how가 원래 누굴 꾸며줄 수 있었지?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서 얼마나 나이가 많은지 얼마나 비싼지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how가 꾸며주는 형용사 부사는 그대로 붙어서 문장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특징도 있겠다. 됐어?
그래서 이 전체 덩어리가 보통 하는 역할은 부사절, 양보의 부사절. 부사절로 쓰이고 두 번째는 각각 whenever는 시간의 부사절 가능하고요. at any time, when 이런 식으로 wherever은 장소의 부사절이 가능합니다. 단 however은 양보의 뜻밖에 없다. however은 양보의 뜻밖에 없다. 둘 다 결국은 부사절인데 양보로 쓰였는지 아닌지가 중요해요. 즉 양보로 쓰였다는 건 일종의 뒤집히는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겠지. 대조에서 얘를 뒤집어엎어내는 순간이 일어났다는 거겠다. 요거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복합관계사절이 어법 문제라는 그렇게 썩 많이 출제될 일이 내신 문제 말고 이제 모의고사에서는 그렇게 어법으로 출제될 일이 잘 없을 것 같은데 얘가 답으로 된 적이 썩 없었던 걸로 내 기억엔 별로 본 기억이 없는데 해석을 할 때 못 하시면 그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복합관계사절은 해석을 할 때 좀 유연하게 잘 넘어가시면 좋겠다. 그래서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301번 같은 경우 지금 잘 나와 있죠. 자, 재한아, 300번은 누가 했으면 좋겠어? 3, 2, 1. 아, 너 아슬아슬하게 하면 널 두 번 시키는 수가 있어. 지성아, 300번 해볼까? 그럼 동사는 뭐야? 그러게요를 하시면 제가 조금 곤란한데 얘가 목적어지 experience가 동사고 feel가 주어 역할을 한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다. 됐어? few people이겠죠. 그러면 사실은 few people이라고 해서 소수의 사람들만이 거의 경험하지 못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여기에서 체크하는 건 a few랑 few를 당연히 체크할 줄 아셔야 되겠고요. 그치? 긍정이냐 부정이냐. a가 달려있지 않으면 하나조차 없다라고 했어. a가 달려있으면 하나라도 있으니까 긍정의 의미겠지. 재현아 졸지 마라. 눈 감는 속도가 점점 이런 식으로 뜨시는데 눈 감는 속도를 조금만 더 빨리빨리 해주세요. 알겠죠? 자꾸 감상하지 마시고 이러뜨고 계시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거 되게 헷갈려해. 이거 되게 헷갈려해. 뭐, every는 모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치 복수처럼 착각을 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그치? 우리 지우개 돌리는 수현이. 맨 앞자리 앉아서 자꾸 지우개를 뺑글뺑글 돌리시면 제가 손이 가요? 안 가요? 가겠죠? 다시. every라는 단어에는 복수의 의미가 있을 것처럼 보이겠지만 영어에서 항상 무엇으로 취급한다는 특징이 있죠? 단수로 취급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C에 뭐가 붙어있지? S가 붙어있지. 이거를 자꾸 선생님이 얘기를 안 해주면 이거 자꾸 틀려오시더라고요. 그래서 every는 항상 단수 취급을 한다는 거. 단수명사, 단수동사. 만약에 누군가를 수식해줄 때도 every가 뒤에 단수명사, 단수동사를 들고 온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정훈아 300번에서 what 뒤에 불완전하다고 해야 되는데 어디가 불완전해? 예? 예? 여기 있는 what 맞아요. 이 what 뒤에 어디가 불완전해? 목적어? 어디에? 자, 정훈아, 알파벳 A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 알파벳 A 다음에 뭐 나와야 돼? 응, B 다음에 뭐 나와야 돼? 뭐 나와야 돼? C가 나와야겠지. 근데 비동사 다음에 목적으로 가면 제가 한대 때리러 가고 싶을까요? 안 때리러 가고 싶을까요? 그렇지. 이건 기억할 수 있잖아. 우리 ABC는 알잖아. 그지? 이게 헷갈리는 거 맞는데 처음에 이제 개념, 그 어떤 문장 성분의 개념이 되게 헷갈려. 사실 보어라는 개념이 머리에 잘 안 들어오는 개념은 맞는데 어거지로 그냥 이거 원래 말이 안 되는 설명이기는 해요. 알파벳 순서로라도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지? 보어. 반드시 찾아주셔야 됩니다. 특히 누구 뒤에? 비동사 뒤에는 보어를 꼭 찾아주셔야 돼요. 즉 문장 속에서 지금 누가 없어? 비동사에 보어가 생략되어 있더라. 즉 보어가 없는 것도 불완전한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겠지. 자 그럼 다시 한번 만회의 기회. 그럼 뒤에 있는 what절에는 어디가 불완전해요? 어디 어디?
그럼 are 뒤에 있어야 할 보어가 사라졌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겠죠. 됐어? Good job. 아마 300번은 주어동사 뒤쪽 but 뒤에 나와있는 주어동사 찾는 게 조금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치? 체크들 잘하셨고. 자, 지성아 301번은 누가 할까? 3, 2, 누구? 희성이야. 갑시다. 응. 위까지? 응. 됐어? 응. 후에벌 뒤에 어디가 비어있죠? 네,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주어가 없고 동사가 이렇게 나와있는 구조겠다. 됐어? 응. 그래서 여기서는 아 명사절로 쓰인 후에벌 복합한 게 대명사절이군요. 명사절로 쓰였군요.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정리 안 되니? 됐습니까? 그럼 여기도 잠깐 체크를 해보자면 위치에벌 나와 있으니까 지금 뒤에 사라져 있어야 되는데 누가 사라져 있어? 위치에 목적어가 사라져 있네 라는 거 한번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됐어? 그리고 하나 더 위치에벌, 아, 홈에벌부터 끝까지 오바웃에 명사절 역할,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군요.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위치에벌 뒤에는 지금 뭐가 불안전한가 체크해보려고 그랬더니 위치에벌에 하필이면 뒤에는 누굴 꾸며줬어? 에코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꾸며줬고 얘가 원래 이 뒤에 들어가야 될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겠죠? 이렇게도 쓰일 수가 있겠다. 그리고 위치에벌부터 inhabit까지가 for이라고 하는 전치사의 목적어 즉 명사절로 쓰였군요. 체크할 수 있니? 하고 계실까? 아, 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지금 방금 펜을 잠깐 들었던 거지? 쟤니! 이 정도로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다. 나머지도 그래서 비슷하게 찾아보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잠깐 쉬는 시간 줄게요. 왜냐면 내가 화장실을 갔다 와야 되거든. 잠깐 쉬는 시간을 호흡으로 수업을 받아 되게 해보도록 합시다. 자, 시체들 깨워주세요. 지원아! 일어나 볼까? 일어나주세요. 자, 성아랑 정훈이는 집착을 잠깐 내려놓고 다시 수업 나가도록 합시다. 자, 선행사를 보충 설명하는 관계사절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끼워 맞춰보자면 선행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무엇이다? 명사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고요. 그럼 명사를 뭐하고 있는 거야? 꾸며주고 있는 건데 보충 설명한다 그랬으니까 수식하는 게 아니라 보충 설명을 했지. 내가 바로 뭘 의미하는 거다? 계속적 용법을 의미하는 거다. 야, 지성이야 저 백과사전 이제 곧 있으면 끝나요. 자, 그래서 다시 정연아 계속적 용법이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 앞에 뭘 쓰는 거라 그랬지? 계속적 용법? 어? 아니야, 뭐 너만 걸고 지금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 같이 지금 죽이고 있는데 맞아 아니야 재환아? 그지? 그리고 나의 원래 원리 원타켓은 타 아니 원리 투 타겟이었구나. 너랑 지성이었잖아, 그지? 걱정 마 지연아, 아 지원아, 어 정연아. 아 어, 맞아, 뻑큐에 지금 살짝 마상 입어가지고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정연이를 너무 부러지고 싶었어. 아니 아까 정연이가 뭐 하고 있었는 줄 알아? 아까 칠판에 지금 색깔 분필이 세 개가 있잖아. 그럼 정연이가 뭐 하고 있었냐면 분필이 원래 이렇게 있었거든요. 얘를 뭐 했냐면 얘를 조용히 이렇게 만드는 거야 조용히. 그래서 내가 이러고 쳐다보니까 아, 아니에요 왜 이러면서 갑자기 수습을 하는데 일기장에 쓸 거야. 자, 그래서 정연아 계속적 용법은 앞에 누굴 적어주는 거라고? 계속적 용법, 계속적. 어 그렇지, 아까부터 뒤에 있는 그 잠만 볼까 이렇게 하시고 있어. 뭐 어, 알았어. 뭐 컴마를 찍어준다. 그렇지, 컴마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쉼표 혹은 컴마를 찍어주시면 되겠다. 쉼표 혹은 컴마. 단, 관계대명사 that 앞에는 계속적 용법이 가능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what절도 계속적 용법이 가능 불가능하다. 됐지? 아까 희성이에서 끝났지? 희성아, 306번은 누가 해? 누구? 아, 성아. 오케이, 성아. 성호라고 나도 들었어. 그래서 지금 성호랑 나랑 눈 마주쳐서 와, 진짠가? 이러고 다시 물었더니 성아였어. 아, 성아.
네, 어디까지요? 아, 내 셀렉티블리 하시면 자신감 있게 너 못 들었어. 이걸 AGM 처리하기보단 나는 항상 이걸 콤마랑 이 후를 체크해놔. 콤마랑 후를 체크하고 위에 써놔. 이렇게. 계속 정용법이다라는 용도로 기억시옷을 써놓는 편입니다. 됐지? 말이 꼬이네요, 오늘따라. 자, 그 다음에. 그렇지. 그다음 예. 예. 그다음 자. Be likely to라고 하면 아이고 글씨가 likely to 부정사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그럼 be likely to 얘가 뭐지? 어 뭐뭐 할 것 같다. 즉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질문이겠지.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 즉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 즉 뭐랑 비슷한 친구야? Can이랑 비슷한 친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앞에 on을 써주셨잖아요. 그러면 얘는 누구랑 비슷한 친구? can't랑 비슷한 친구다. 이렇게 보시고 그냥 동사를 어떻게 처리해 주시면 돼요? strengthen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까지 동사 원형까지를 동사로 보시면 되겠다. 그럼 대열 argument는 그렇지. 목적어. 자신감 있게 성호야. 목적어. 내가 언제 잡아먹었니? 목적어. 됐지? 그 다음에 윗문장에서 후 뒤에 완전 불완전? 왜? 네. 아니, 자신감을 가지라니까. 목적어 나면 selectively ADM 처리하시면 되겠죠? 됐니?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even if도 양보의 부사절 접속사로 처리를 해줄 수 있어야 되겠고 계속 정용법이었잖아요. 그럼 선행사 역할을 하는 거 누구? 후. 잘하셨습니다. 아, 후? 계속 정용법 선행사라고 했더니 후라고요? lawyer 체크해 주셔야 되겠죠. 자, 질문 있어. 그럼 계속 정용법에 조금 독특한 놈이 하나가 있어. 누구게? 조금 독특한 친구. 아주 조금. why? 그렇게 떠올랐어. 갑자기 불현듯 떠올랐어? 어, 기억을 스치고 지나갔어. 자, 계속적 용법의 위치는 뭐가 특이하지 이성아? 네, 선행사로 문장 전체를 받아올 수 있다. 응, 수요일은 원장님이랑 수업이니까 저랑은 금요일도 안 보고 다음 주 월요일이나 보겠네요. 너무 행복하지? 진짜 원장님 하신댔어요? 응, 오늘도 갔다 왔는데. 저 같으면 병원 꼭 가셔야 돼요. 그래서 네, 저도 지금 눈이 실명이 될까 봐 무서워가지고 병원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실명이든 아니면 고혈압 때문에 갑자기 실려 나가든 뭐 둘 중에 하나일 수 있지 않을까? 아직 한 번도 건강검진을 가본 적이 없어서 나도 무섭단 말이야. 사실은 뭐가 내 건강적 하자가 있는지 나도 모르잖아. 근데 갑자기 병원 가면 수술하라고 하면 어떡하지? 뭐 조진 거지? 뭐라고? 뭐? 저 뭐라고 하냐? 아 토요일에 가라고? 아 눈 수술을 그렇게 한꺼번에 쭉딱쭉딱 끝나냐? 이 똥 보는 거 새끼야? 어? 그러시지 않을까? 그건 내가 내겠지? 어, 내가 그건 하고 가야지. 그러니까 수요일에 볼 데일리를 내가 만들어주고 드리고 가겠지? 어, 니네 거를 세팅을 다 제가 화요일 퇴근하기 전에 해놓고 가지 않을까요? 아니 원래 내 스타일대로 보면 되는데. 오, 니네 그날 숙제 관련된 것도 오, 지가 단어 오.
그냥 결석하면 뒤진다. 결석하지 마라 얘들아. 결석하지 마. 그냥 어. 조용히 도주야 막 이러면서 결석 뒤져. 안 돼. 지각을 안 하면 되지 새끼야. 숙제를 하고 숙제를 하겠단 말은 끝까지 안 해요. 그치? 숙제를 하시면 돼요. 숙제를. 너무 행복해서 그러지? 그럼 금요일은 니네 설명회잖아. 그럼 8시 반에 오셔서 설명회 듣고 가시면 되지 왜. 아 그렇게 당황할 일이 없었으면서? 왜? 아니 원장님이랑 수업했던 친구들은 다시 보면 어 원장님 수업 이러면 되는 거고 처음 보는 친구들은 뭐 오 설렌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재밌을 거야. 파이팅. 몰라. 아, 일단 제가 그래도 실명을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눈 검사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예인이 특이사항 선생님이 적어놓고 갈 거야. 그날 시험 보고 있는 시험 기간 중간인데 출석하는 거라고 알겠지? 아, 그렇게 큰 드라마 연결 안 가지셔도 되고 어, 나머지는 몰라. 알아서 제일 잘 헤쳐나가. 파이팅! 왜?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정연아? 아, 원장님 수업 한번 들었더니 막, 아 다시는 김정아 수업 듣기 싫다 막 이러는 거 아닙니까? 조금 불안하네요. 다시 원장님만 보고 싶습니다 하고 이럴 것 같은데 이식기들. 자, 현모가 있는 관계대명사를 쓰는 것에 대한 이유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볼게요. 이건 다소 원론적인 거기 때문에 그대들이 고등어법을 들어가면서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깊이 감이 있게 이해를 하셔야 될 필요는 전혀 없으나 그래도 그 어떤 영작을 하게 될 일도 있으실 수 있고 그래서 알면 좋다라고 하는 건데 계속적 용법의 의미는 그 한 정사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포괄하고 있다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두 문장이 대표적인 문장이에요. His brother who works at the supermarket is a friend of mine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슈퍼마켓에서 일하고 있는 그의 남동생은 내 친구야. 그렇게 말했을 때 그의 남동생이라는 존재 적어도 한 명은 슈퍼마켓에서 일하고 있지만 얘 남동생이 몇 명? 몰라. 우리는 알 수가 없어. 됐어? 슈퍼마켓에서 일하고 있는 남동생이 일단 한 명인데 뭔가 뭐 병원에서 일하는 남동생, 학교를 다니고 있는 남동생 누가 어떤 명수가 더 있을지 우리는 그것에 대한 정보는 몰라요. 적어도 한 명은 그 슈퍼마켓에서 일하고 있고 그 사람이 바로 내 친구예요 라는 얘기를 사실 하고 싶었던 거야. 근데 윗문장처럼 컴마 후로 연결이 되게 되면 그의 남동생은 나의 친구야 라고 하는 문장으로 이미 정리가 됐지. 그의 남동생은 나의 친구야. 즉 남동생 몇 명? 한 명뿐이 없다는 얘기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그 동생은 슈퍼마켓에서 일하고 있어 라는 정보를 듣고 있는 거야. 됐니? 그럼 반대로 뒤집어서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자연스럽게 뭘 쓰게 되겠어? 계속적 용법을 쓰게 될 확률이 아주 높아지겠죠. 왜? 에펠탑 전 세계에 몇 개예요? 한 개밖에 없지. 됐어? 그래서 에펠탑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러한 대상이기 때문에 나는 그 에펠탑 즉 1889년에 지어져 있는 에펠탑을 나는 보았어 라고 얘기를 하죠. 두 번째 문장처럼 쓰면 뭐다? 적어도 한 개의 에펠탑은 1889년에 지어졌고 다른 에펠탑들은 다른 연도에 지어졌다 따위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됐니? 그래서 원래 원칙적으로 얘기를 하고자 하면 한정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은 엄밀히 말하면 크게 잘 구분을 하셔야 될 문법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문법에서는 그렇게 어떤 문제에서는 크게 따지지 않는다. 그냥 중요하게 따지는 건 컴마 뒤에 대를 못 쓴다. 이 정도는 기억을 해야 된다. 오케이? 다음으로 넘어가셔서 여기 숙제 다 돼요? 있지 얘들아? 안 되겠니?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진도 나가보도록 합시다. 어? 뭐야 여기도 숙제 받았지? 너 왜 안 돼 있냐? 아닌가? 돼 있나? 아 해석을 딴 데 했나 정원이? 아 미안해 안 돼 있는 줄 알았어. 자 관계대명사와 선행사의 생략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는 문장에서 관계대명사의 생략을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 관계대명사가 생략된다 그러죠? 조금 웃겼다. 자,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지? 대표적으로 혼자서 생략되는 건 누구야? 목적격 관계대명사.
혼자 생략되는 거. 한 단어 있는데 지 혼자서 그냥 갑자기 뿅 하고 사라질 수 있는 애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럼 상아가 아까부터 애타게 외치고 있는 우리의 주격 관계대명사는 혼자서 생략이 안 되겠지. 주격 관계대명사는 누구를 항상 끌고 누구를, 그렇지, 비동사와 함께 생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ing 형용사 혹은 PP 따위가 그냥 홀로 남아져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의 생략입니다. 됐지? 자, 아까 쌤이 선행사의 생략은 언제 한다 그랬지? 관계부사가 있을 경우 관계부사에서 대표 선행사. 어? 다음 주 금요일이야? 이번 주 금요일 아니야? 이번 주죠. 어. 14일 이번 주 오늘 10날이잖아. 14일이라고 그랬잖아 방금. 다음 주 금요일 14일에라고 설명하지 않았었어? 어, 이번 주 금요일이야. 그러니까 설명이 이번 주 맞다는 거야. 이번 주 맞아. 알겠지? 이번 주야 얘들아. 어, 이번 주야. 뭐? 어. 아마. 몰라 임마 왜? 너 뭐? 왜? 아, 아, 이거 틀이야. 맞아, 3인방 이거 그때 시간 착각해서 일찍 왔는데 그때 얘기해. 나한테 사유를 개인적으로 쳐서 보내. 알겠지? 토요일에 오셔서 보시면 될 겁니다. 학원 시간 비틀어서 오시면 되죠. 그거 시간 벗어나서. 뭐? 지랄 삼천억지 모르고 난 몰라요 나. 저리 가.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요거는 아까 성화가 마지막에 있지. 성화야, 813번 누가 해? 예인이야. 응. 네. 응. 옆. 아, 저걸 점이라고 하신 거군요. 예. 예. 라고 하지 말고 헷갈리니까 이렇게 갈게요. 얘는 메인이 되는 거고 얘는 얘를 꾸며주고 있는 AM이니까 사실은 묶어서 가도 돼요. 사실은 묶어서 가도 되는데 소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절이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로 묶여놓기에 너무 조금 헷갈리는 감이 있으니까 뒤를 따로 AM 처리를 해줄게요. 까지? 네. AD. 얍. 그다음에 유튜버. 응. 코팅. 얍. 웹틀리드 ADM. 얍. 그다음에 더. The author. The author. 응. 얍. 네. Or 얍. 그다음에. Paraphrasing. Paraphrasing. 응. 동사. 오. Good job. 그다음에 더. 응. 목적어. To라고 하기에는 어쨌든 그 paraphrasing에 달려있는 거 목적어 얘 하나니까 저는 이렇게 하나 어 목적으로 할게요. 즉 앞에 원래 are 똑같이 있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ing 끼리만 연결했지. Good job. 그럼 윗 문장에 후부터 끝마까 후부터 괄호 묶은 것까지 안에서 구문 분석해 주시면. You are a person. 목적어가 사라져 있다.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됐어? 그래서 품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who, whom, that, to, 뭐가 생략되어 있고 여튼 AM 처리를 하실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되겠다. 됐어? 됐어?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여기까지 진행할 거고요. 지난 시간 숙제가 어디까지 갔지? 알았어요. 알았어. 오늘 조금만 늦을게요.